국무원부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대표단이 북한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 행사 참석을 위해서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. 노동신문은 당 중앙위원회와 정부의 초청으로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이자 국무원 부총리인 유국중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당과 정부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한다고 전했습니다. 또 이들이 정권 수립 75주년 경축 행사에 참가하게 된다고 밝혔는데 기념 열병식 등에도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.